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일부 목회자들이 어제 오는 9월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감리교 클린보트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깨끗한 감독회장 선거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감독회장 예비후보 6명을 초청해 깨끗한 선거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5명의 예비후보가 불참해 협약식이 불발됐습니다. 예비후보들이 대거 불참한 이유는 감리교 선거관리위원회가 클린보트 협약 체결과 관련해 불법성을 권고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